다음 소식입니다.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. 한동훈 지명자는 이번 연휴 동안 비대위원은 누구로 할지, 또 비대위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갈지 구상한 걸로 전해졌는데, 당장 출범 첫 주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.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크리스마스 연휴 한동훈 지명자는 공식 일정 없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중진들과 연락하며 비대위원 인선, 비대위 운영 방안 등 전국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 지도부는 한동훈 후가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해 총선 승리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기존에 나 있던 여의도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내는 국민적 여망이 있는 건데 그 새로운 길을 열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.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한동훈 후 앞엔 난제가 수두룩합니다. 모레 탈당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,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, 29일 비대위원 구성 등 출범 첫 주부터 정치인 한동훈의 발언과 행동, 입장 하나하나에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치권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.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,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가 돼야지 그 상대 봐가면서 그 기준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저는 그냥 삼진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. 야권은 대통령이 탈당을 하더라도 여당은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뒤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의 성탄 미사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. SBS 김학휘입니다.